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김웅서 수석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니2 복원을 위해서 엔진과 트랜스미션 어셈블리를 탈착해 보겠습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 어셈블리는 탈착해서 별도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엔진 소리도 좋고 가속도 잘 됩니다. 공회전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조금만 조절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엔진 점검이 끝났으니까 엔진 내리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부터 빼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액을 빼내겠습니다.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상부 러버 호스와 하부 러버 호스를 탈거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 고정 볼트를 풀고 라디에이터를 탈거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탈거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액을 먼저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호스를 탈거하겠습니다.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스티어링 기어 링크를 탈거하겠습니다. 스티어링 기어 링크가 부착된 경우 특수 공구를 사용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수 공구와 함께 해머로 충격을 줘서 링크를 탈거합니다. 양쪽 로우암 고정 볼트를 탈거합니다. 스테빌라이저도 탈거합니다. 양쪽 서스펜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배기관 탈거를 위해서 매니폴드와 연결된 볼트와 중간 소음기 고정 너트 그리고 배기관 뒤쪽 고정 너트도 풀어서 배기관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스피드미터 케이블과 후진 스위치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트랜스미션 오일을 빼냅니다. 프로펠러 샤프트의 고정 볼트를 풀어 프로펠러 샤프트를 탈거합니다. 먼저 엔진 리프트로 엔진을 받쳐주고 앞쪽 엔진 멤버 고정 볼트를 풀고 뒤쪽 트랜스미션 브레이킷의 고정 볼트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엔진 리프트를 이용해서 조금씩 엔진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제 엔진과 차체에 걸려있는 부품과 케이블들을 모두 탈거했으니 엔진을 내려보겠습니다.
엔진은 엔진룸의 구조에 따라서 아래로 내리거나 위쪽으로 내릴 수 있는데 이 차는 아래로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엔진을 차에서 탈착했습니다. 탈착된 엔진은 안전 분해해서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